세계에서 반도체 특허가 가장 많은 기업은 어디일까요? 반도체 전통 명가 인텔일까요? 아니면 파운드리 1위 TSMC일까요? 정답은 삼성전자입니다. 심지어는 파운드리 1위 대만의 TSMC보다 무려 2배 이상 많은 규모라고 하는데요. 개수만 많은 게 아니고 질적으로도 압도적 선두에 올랐다고 합니다. 6일 글로벌 특허 정보 업체 렉시스 넥시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분기 말 기준 반도체 관련 기술 특허를 세계에서 가장 많은 32,733건이나 보유 중입니다. 이는 렉시스 넥시스가 자체 개발한 특허 데이터 분석 서비스 페이턴트 사이트를 이용해 전 세계 모든 유효 특허를 분석해 도출된 결과인데요. 해당 기록에는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삼성 디스플레이로 등록된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D램, 랜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세계 1위 기업이죠.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파운드리 2위, 이미지 센서 2위를 기록 중입니다.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반도체 사업으로만 577억 2,900만 달러의 매출을 벌어들였는데요. 이는 미국의 인텔에 이어 글로벌 2위에 해당됩니다. 단순히 개수로만 승자가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질적인 측면에서도 글로벌 톱클래스라는 점을 인정받았는데요. 렉시스 넥시스가 자체 개발한 특허의 질적 측면을 나타내는 고유 지표인 특허 자산지수에서 삼성전자는 69,857점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특허 자산지수 기준 전체 2위인 TSMC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치에 해당됩니다. 특허 자산지수는 특허 건수와 별개로 보유 중인 특허 포트폴리오의 질적 영향력을 평가한 건데요. 일례로 일본의 SEL은 특허 개수 기준으로는 6,626건으로 9위에 그쳤으나 특허 자산 점수에서는 2만 점을 넘겨 4위에 올랐죠. 이는 SEL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가 양적인 측면에서는 작더라도 실속 있고 영향력이 크다는 의미가 됩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세계에서 반도체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데다가 확보한 특허 상당수가 업계에서 자주 인용되는 등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글로벌 반도체 특허 상위 톱10 기업 리스트는 삼성전자, TSMC 외에도 BOE, LG 디스플레이 등 아시아 기업들이 휩쓸었는데요. 삼성전자에 이어 특허 건수 기준 2위에 오른 곳은 세계 파운드리 업계 1위인 TSMC로 14,587건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어서 중국의 BOE는 1,351건, 우리나라의 LG 디스플레이는 9,401건으로 각각 3위와 4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밖에도 도쿄 일렉트론, SMIC, TCL, 파나소닉, SEL, 캐논 등이 톱10에 랭크됐습니다. 아시아 외 지역 기업 중에선 독일 인피니온이 12위에 간신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삼성전자와 세계 반도체 업계 매출 랭킹에서 선두를 다투고 있는 미국의 인텔은 글로벌 특허 5,230건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17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상 여의도TV였습니다.